동작을요 하루에 딱 세 번씩만 해주세요. 서서 해도 좋고요, 앉아서 해도 좋고요, 카페에서도 좋고 해도 좋고, 쉬어도 기다리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언니입니다. 등이 결리고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잘못된 자세, 나쁜 자세. 근본적인 원인은 이 능형근에 있습니다. 능형근은요 등 상부 양쪽에 위치한 마름모 형태의 근육인데요, 견갑골 안쪽에서 흉추 방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나쁜 자세로 길이가 줄어든 능형근은요 더 짧아질수록 어깨를 위로 올라오게 만들고 등을 더 굽게 만들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어깨와 등 전체가 결리고 아프죠. 잘못된 자세로 길이가 짧아진 능형근은 갈수록 더 등을 더 굽게 만들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컨디션은 더 나빠오고 등과 어깨는 항상 무겁고 쑤실 겁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하루에 세 번씩 언제 어디서나 한번 꾸준히 해줘보세요. 자세가 좋아져 키도 더 커 보일 뿐만 아니라 몸매도 예뻐지고요, 컨디션도 완전히 좋아질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의 팔과 능형근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견갑골을 누르는데요, 견갑골을 누르면서 능형근을 느껴보세요. 견갑골을 누르면 능형근이 쫙 늘어난 느낌이 오실 거예요. 누르면 여기가 안쪽에 어떤 근육이 쫙 늘어날 거예요. 그 느낌을 모든 운동에서 잡고 가셔야 합니다. 이 견갑골을 누를 때는요 엄지손가락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양팔을 쭉 펴고 엄지 최고야 해보세요.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뻗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배꼽을 쏙 밀어 넣으며 엄지손가락을 뒤로 돌려보세요. 엄지손가락을 뒤로 돌리면서 견갑골을 눌러줍니다. 시작. 하나,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돌리면서 팔 전체를 돌리면서 견갑골을 눌러주세요. 옆모습 보시면 견갑골을 눌러주세요. 시작. 하나, 다시 한번 배꼽 쏙 집어넣고 둘. 이때 어깨는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시작. 쭉. 이 상태로 정지해주세요. 견갑골을 누른 상태로 정지해주세요. 이 상태로 20초 버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 더. 하나, 둘, 눌러주세요. 넷, 다섯, 집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동작만 해주더라도 벌써 이 등 부위에 피가 쫙 도는, 그러면서 시원해지는 감각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꼭이요. 조금 아까 그 느낌 잡으세요. 견갑골 누르면서, 견갑골을 누르게 되면 어깨가 넘어가면서 귀와 어깨 간격이 멀어지며 목이 길게 늘어나게 됩니다. 배를 쏙 넣고요, 코로 들이마시면서 팔을 위로 들어보세요. 팔을 위로 들고 머리 위에서 이렇게 깍지를 껴주세요. 그러면서 팔을 쭉, 이때 견갑골 누르면서 가슴 근육이 쫙, 앞가슴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 시작. 쫙. 대부분 등이 결리신 분들은요 거북목이 많거든요. 등이 동그랗게 말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앞가슴 근육, 전반적인 앞근육이 짧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견갑골 누르면서 배꼽을 세로로 갈비뼈를 쫙 연다고 생각하면서 쭉 팔, 귀 뒤로 팔꿈치가, 팔꿈치가 아니라 요 팔뚝이 오도록 해주세요. 어깨를 견갑골 더 눌러서 귀와 어깨 간격을 멀리 살짝 턱을 들어서 내 목이 아주 길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깨에는 힘을 풀고요, 이 상태로 팔꿈치를 정수리에 위치, 하나, 둘, 이렇게. 등이 굽으면 절대로 안 돼요. 최대한 턱을 들고요, 뒤에 견갑골이 돌아가는 느낌을 느끼면서 20번 해줄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턱을 들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상체에 피가 쫙 드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다음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요 막
조미 쑤신다고 하죠. 어깨도 아프고 등도 결리고. 이 자세 보세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견갑골 눌러서 능연근을 길게 활성화시킨 다음에요. 이 상태로 오른손 뒤로, 왼손 뒤로 이렇게 기도 자세를 취해보세요. 가슴 열고 등 뒤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슴 더 열어보세요. 이 상태로 20초 머무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팔, 짧아진 팔, 등이 굽게 되면 팔 안쪽 근육도 짧아지겠죠. 당연히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요. 이런 동작을 통해서 짧아지고 타이트해진 근육을 늘림으로써 활성화를 시켜주면서 혈액순환이 되게 되니까요. 이런 운동을 한 다음에는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눈도 번쩍 뜨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자세가 안 되실 때 너무 짧아서 너무 굳어져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처음에 이런 등 뒤에 기도 자세를요. 그냥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손끝을 바닥으로 향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최대한 가슴을 열어주면서 배꼽을 쏙 넣는 감각, 견갑골을 누르면서 내 목이 최대한 길어졌다는 감각을 느끼면서 이 상태로 20초 정지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네, 이 동작부터 시작하셔서 이 동작이 익숙해질 경우에 손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동작을 실시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요, 하루에 딱세 번씩만 해줘보세요. 서서 해도 좋고요, 앉아서 해도 좋고요, 카페에서도 좋고, 해도 좋고, 신호등 기다리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내 머릿속에 이 등을 펴자, 내 몸매를 예쁘게 하자, 컨디션을 좋게 하자, 그 생각만 하시고요, 요세 가지 동작을 한번 하실 때 20카운트씩 속으로, 머릿속으로 세시면 돼요. 카운트 하시면서 하루에 세 번, 꼭 한번 꾸준히 일주일만 해주셔도 내 컨디션이 정말 좋아지고 몸매도 자세도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소한 습관이 모여서 큰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뚝뚝 떨어지는 낙수물에 바위가 패어요. 우리 모두 좋은 습관으로 건강과 몸매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